당신의 DNA는 나타내죠. 뭘 나타내? 뭐 더 결정하는 거죠. 너의 유전적인 취약성을 내 결정하는 거죠. 실제 DNA의 배열, 그게 뭐냐면 게놈인데 전달되어진 뭐로부터? 그랜드 할아버지로부터 부모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게놈의 DNA 순서가 배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래서 바뀌는데 단지 모의 경우에, 드문 경우, 어떤 돌연변이 드문 경우에 바뀌는 거죠. 그러나 DNA는 더 다이나믹, 역동적이죠. 누군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죠. 잘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네, 뭐 하면서? 아이가 자라고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게놈의 어떤 부분이 뭐 되는 거야? 활성화되고, 디액티브, 비활성화되는 거죠. 어디서? 스트레티직, 전략적인 시기에.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에서. 바뀐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계절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많은 염증의 상태가 뭐 되는 거야? 워스 악화되는 거죠, 언제? 겨울에. 아, 그래? 왜냐하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 염증을 촉진한 유전자가 뭐 되기 때문이야? Upregulate.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전자인데 어떤 유전자? 염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뭐 되기 때문이야? Downgrade Regulate.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죠. 겨울에 그런가 봐. 맞아? 겨울에 염증이 더 심하지 않지 않나? 여름이 더 심하지 않나? 아무튼 아이들의 세포는 DNA까지 그것은 반응하는데 지속적으로 반응하죠. 뭐에? 변화, 세상의 변화에. 그들 주위에 있는. 그리고 대디아가 판명됐죠. 뭐가 판명됐냐면 노출, 뭐의 노출? 자연적이고 그리고 인간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의 노출, 둘 다의 노출이 그것이 유도할 수, 만들어서 초래할 수 있는데 뭘 초래할 수 있어? 후생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한 무대는 전달되어지는 뭐로부터 세대에서 세대로 이제